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이 내용은 월간 교회 성장 2023년 7월에 나온 기사 중에 특집으로 이제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아우트로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요약하는데 편집부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바뀐 것은 우리 사회 의식과 가치의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기독교는 결혼과 출산의 예비 당사자인 40대 이하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 비율 역시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내에서 성서에 기초한 출산의 가치에 대한 신앙 교육이 강화된다면 초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라고 본다. 이게 이제 장신대 이지원 교수님의 이제 논문 내용이죠. 둘째,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안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교회뿐이다. 교회 시설들을 주중에 텅 비어 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주시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목사님들이 인성훈련이 된 분들을 잘 세워놓으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당구의 예산은 출산 지원금으로 쓰면 교회도 부모도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당진동일교회 이수 목사님의 이제 요약이죠. 세 번째,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CBS는 한국교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출산동물범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사실 젊은 세대에겐 무한 경쟁, 경제적 두려움 등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꿈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CBS 김진호 사장님의 요약이죠. 네 번째는 교회가 감당할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돌봄과 교육이다. CTS는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10년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21년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한국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돌봄입니다. 이것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2021년 돌봄 사회에 관한 조사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78.2%가 집 가까이에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에 운영하는 돌봄 시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CTST 기독교TV 김경철 회장의 내용 요약이죠. 다섯 번째, 성촌 장로교회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서부터 35세까지를 한 교구로 묶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간의 소통 및 출산과 자녀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몸 교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한몸 교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도 교회 모임에 아이들을 데려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성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의 요약입니다. 여섯 번째, 결혼 준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출산이 갖는 진정한 의미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녀를 낳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부란 이런 느낌이구나를 경험합니다. 불신자 참여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 패밀리 센터 결혼준비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곳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17년 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의 임신한 아이들의 24.6%, 즉 4분의 1 정도만 이 신생아로 세상에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4분의 3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카더시 아카데미의 이재용 목사님의 요약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3040 자담회를 통해서 젊은 부부 가정들의 자녀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이며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서 진실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피아노와 같이 악기를 배우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음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 씨의 의견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를 직접 제어하고 케어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출산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수조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내 자녀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백승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의 품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